네, 이번에는 이제 그 이미지 렌더링에 이어서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동영상은 이미지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동영상에서 첫 번째에 주의해야 될 점이랑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뭐 이동하는 사람이라던가 차가 이동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조금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저처럼 이제 샘플 이미지를 쓰셨던 분은 아마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역시 W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쉬프트 누르면 좀더 빨리 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더 빨리 가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셔서 제 본인이 이제 만든 오브젝트로 쭉 다가가 주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동영상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동영상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영상 라고 돼 있죠. 영상을 체크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때 녹화. 녹화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이때 사진 찍기 한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동해서 사진 찍기. 그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사진 찍기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뒤로 체크해서 나오면 이게 하나의 클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영상에는 이제 뭐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상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세요, 화면을.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은 이렇게 하나의 클립, 그러니까 요만큼의 영상 하나랑 이렇게 되는 영상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또 전혀 다른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이런 느낌에서 사진 찍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데서 그다음에 여기 클립 지속 시간이라는 거를 쭉 늘려주십니다. 꾹 누르고 계시면 시간이 막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사진 찍기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천천히 10초 동안 전체 22초네요. 클립 지속 시간이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됐는데 나중에 최종 아웃풋 렌더 할때이두 가지 영상이 이렇게 이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천천히 영상이 나오게 되죠. 여기 전체 동영상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전체 동영상이 나와요. 이 플레이 말고 전체 동영상.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영상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 영상은 또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영상으로 나오죠. 또 역시 뭐세 번째를 클릭하셔서 녹화 눌러주고 이 영상은 또 이제 아이고, 너무 뚫고 내려왔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진 찍기 눌러주시고 초점 거리 쭉 당겨서 살짝 앞으로 가면서 또 찰칵 찍어주시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당겨지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다시 처음에 가셔서 클립 지속 시간을 쭉 늘려주시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클립 지속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 가셔서 시간 쭉 늘려주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은 됐고요. 됐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전체 동영상 누르듯이 여기 보면 동영상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 이제 25프레임, 60, 이 프레임은 이제 초당 프레임을 말하는 거니까 30프레임이 되게 좋을 거고 25프레임은 뭐 영화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25프레임 해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을 거예요. 이제 빨리 움직이는 영상이라던가 이런 게좀 어색하겠죠.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렌더 아웃 퀄리티는 네, 아주 고품질이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상도는 네, 뭐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때로는 요거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초이스는 많지 않으니까 이걸 저장해 주면 되고요. 이미지는 네, 이거를 이제 그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한장한장 낱개로 해서 뭐 나중에 프리미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수 있게 편집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커스텀 아웃풋 뭐 이런 거는 이제 노멀맵, 반사맵 쭉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건 역시 이제 효과 좀더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단일은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 자체를 한번 스크린샷을 찍어준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라이트 켜주시고 찍으면 원래 이미지 저희가 이 포토에서 했던 거랑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 뷰에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네 번째 이미지 녹화를 한번더 하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람이 움직이는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서 한 컷,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뷰에서 자, 시간은 12초 정도 주시고 해주면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여기서 뭘할 거냐면 이 뷰에서 자,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이미지 요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동영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각각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효과 적용했다고 다 전총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제 내가 선택한 거에서 이제 효과를 별도로 줄수 있는데 여기서 효과를 눌러주시고 그 지난 그 이미지 렌더링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림자, 난반사, 전반적인 조명,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이제 반사 요세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채로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기후나 뭐 오브젝트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해서 네, 이제 잘 모르시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 이동을 할수 있게 해줘요. 근데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넣어볼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생성에 다시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이제 사람을 하나 오브젝트를 네, 걸어가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한명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동영상 제작하는 데로 가서 자, 여기서 보면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 연필이 쓰여 있어요. 연필을 클릭하시고 예, 사람에 있는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시작 위치, 예, 그 다음에 끝부분, 시작 위치랑 끝부분이 있어요. 자, 시작 위치를 네, 이 위치로 해준다면 끝 위치, 그러니까 동영상이 끝나는 위치, 예, 동영상이 끝나는 위치 동안 얘가 어디에 있을지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네, 해주면 자, 얘가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체 영상은 지금 12초로 되어 있어서 되게 긴 영상인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한 5초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영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쭉 이동하게 하시려면 이 사람의 이제 이렇게 거리를 좀더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영상 시간과 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이제 그런 거를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볼게요. 네, 여기서 멈춰 주시고, 여기서 이동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동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을 눌러 주시고, 생성해서 이 사람 말고 이제 다른 걷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여기다 놓고요. 자, 이 사람은 네, 지금 이제 두 사람 보면은 네, 자, 여기서 네, 이제 동영상 네, 다시 갑니다. 자, 이 사람은 네, 잘 보세요. 지금 가만히 움직이질 않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동을 할 건데 이동 경로가 있는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효과 눌러주시고 이게 보면 이제 고급 이동이라고 하죠. 고급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네, 얘를 클릭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타고 해주셔서 자 보시면 요거 타임이랑 그다음에 요 사람 잘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를 네 일단 네 사진 사이 여기에서 살짝 이동을 해요.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동했다가 다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놓으면은 여기 보면은 키프레임 같은 게 하나 생겨요. 키. 그 다음에 얘를 네, 시간을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치할 거리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네, 이동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또 이동을 해줍니다. 또 시간을 클릭하고 이 사람을 또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다음에 시간을 다시 클릭하고 이 사람이 네, 이 위치로 다시 올수 있게 그다음에 다시 시간을 또 이동한 다음에 사람이 이 위치로 다시 올수 있게 해주면 전체 영상에서 보면 사람이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갔다가 꺾어서 네, 저리로 가죠. 네. 그다음에 영상이 끝날 때쯤엔 다시 이리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단순하게 이동하는 거는 긴 거리로 그냥 사람이 이동할 때 해주시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돌아갈 때는 고급 이동을 사용해 주시면 이동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네, 영상들도 다른 움직임이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효과에서 다른 부분들 매스 무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 배치할 때도 매스로 배치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이건 사람들이 막 전체적으로 때로 뭐 이동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네, 시도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글씨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던가 영상에서 이제 이런 거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우리가 텍스트들을 여기다가 써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네 루미온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네, 시작 부분에서 어느 위치에서 시작될 건지 그 다음에 지속 시간 네, in and out 예, 어떻게 할 건지, 텍스트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요거 체크해서, 네, 스타일,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네, 이렇게. 텍스트 크기 보이시죠? 네. 시작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시작 부분을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 지속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얘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서 예, 어느 시점에 나타나서 예, 얼마만큼 지속되고 얼마만큼 지속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뭐 5초다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5초 지속하고 사라지죠. 뭐 이런 것들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그냥 대부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명은. 그래서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그림자 전반적인 빛 조명, 반사는 지난 시간 이미지 렌더링 하는 데에서 좀 참고해서 보신다 그러면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